Occupy a position. 자리를 점령하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어디서 자리를 점령하고 있을까요? On the ridge of the mountain 그랬습니다. Ridge. 발음 한번 해볼까요? Ridge. 네, 팀매니저님 출석 좀 체크해 주세요. Sally, Erin, Andrew,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졸고 있는 거 아닙니까? Sally 어머님, Andrew 어머님, Crystal 어머님, 아들 좀 등짝 좀 때려서 깨워주세요. 자, Ridge는요, 산등성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에서 사면을 타고 산을 올라가죠? 또 반대쪽에서 사면을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꼭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등성이가 the ridge of the mountain이 되겠네요. 산등성이에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 이 말이죠. 길목을 딱 막고 있었단 얘기죠. 결국 또리는 잡힙니다. 부족들은 또리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생포합니다. 왜요? 잡아먹어야 되니까. 식인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죄수입니다. 프리스너는 죄수고요. 자, 캡티브는 포로입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으로 만듭니다. The boy가 주어로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PP로 가니까 was surrounded and captured. 소년의 입장에서 소년은 포위되었고 and captured. 생포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병렬입니다. and하고 이렇게 PPPP로 좌우해서 PPPP로 걸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부족들이요. 또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또리를 보고 입맛을 다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또리는 이 식인 부족에게 용기를 내서 따집니다. 여봐요. 왜 잡아먹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다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부족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먹을 게 없어. 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잡아먹고 사는 거지. 너 봐봐라, 뭐 먹을 거 뭐 있겠냐, 이 첩첩 산 중에. 베티 좀 무서운 말이네요. 시기는 몸에 안 좋아요? 이 말은 식인을 자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좀 몸에 안 좋지만 가끔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베티, 어우, 내재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부족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대대손손 조상한테 배운 게 사람 잡아먹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먹는 것밖에 없어. 농사 지을 줄을 몰라.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 풍습 문화적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Cultural heritage. 자, 그런데요. Cultural, 이거는 문화에서 왔으니까 culture 뒤에 al이 붙어서 문화적인 형용사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Heritage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유산이면서, 네, 유산입니다. 유산 말 그대로 유산, 물려받은 재산, 유산이란 뜻입니다. Heritage, heritage. 그러자 또리가 이 부족들에게 따지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야 된다면 당신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상대 부족을 잡아먹으면 되지. 상대 그 식인 부족, 뭔가 전쟁도 가끔 하는 그 부족들을 잡아먹으면 되지. 왜 굳이 절 잡아먹어요? 그랬더니 이 부족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가 잡아먹어 봤어. 근데 이게 안 맞아. 종족이 같다 보니까 이게 유전자 변이도 일어나고 이게 부작용이 많아. 그러니까 다른 종족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리가 이제, 아, 그러면, 아, 저 말고 다른 사람 잡아먹으세요. 그랬더니 이 부족들이 막 입맛을 타시면서, 야야, 황인종이 제일 맛있더라고. 먹어보니까 백인종은 비린내 나고 흑인종은 약이 타갖고 좀 그런가요? 설명이?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또리가 이때 외칩니다.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어쩌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이 식인종들이요, 백인 흑인 안 잡아먹어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황인종만 먹어요. 옐로우 레이스만 먹어요. 화이트 레이스 안 먹어요. 블랙 레이스 안 먹어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요? 옐로우 레이스 안 먹어요. 화이트 레이스 안 먹어요. 블랙 레이스 안 먹어요. 같은 종족인 레드 레이스도 안 먹어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했던 단어. 그렇죠, 그렇죠. 레이스입니다. 레이스가 뭔데요? 인종이에요, 인종. 명사로는 또 경주, 그죠? 형용사형은요? 그렇죠, human race, 인류, 그죠? 그래서 인종차별 할 때에는요, racial discrimin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racial. 자, racial, race에다가 IAL 붙이고 discrimination 차별이란 뜻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남원 연수원 선생님들께서 유럽 가셨다가 혹시라도 뭔가 불이익을 받으셨을 때 외치세요. It's racial discrimination. 그러면 상대방이 꼼짝 못할 거예요. 외국에서도 인종차별은 굉장히 뭐랄까요, 심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 유럽 축구리그나 이런 데에서, 그죠?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가
뭐몇 경기 정지 먹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리에겐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이 닥칩니다. 자, 그렇다면 또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몰라, 이제 뒤에를 어떻게 마무리를 못했어요. 여기까지 끝. To be continued. 원래 이렇게 시청률 높은 드라마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끝나잖아요. 에? 카페벤에 강수, 이렇게 광고 올라오면서. 자, 오늘 연상호의 시즌1의 에피소드 2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얼토당토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요, 나름대로 기억을 하시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또 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참고로 지금 정리된 지금 이 그림 그대로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에피소드 1 그림, 단어 다 들어가 있는 그림 지금 게시판에 들어가 있습니다.